네, 여기는 교보 생명 개성원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났어요. 옷은 갈아입었고요. 이제 강의 끝나고 개성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되게 잘돼 있습니다. 일단 뭐 배산임수의 멋진 건물 잘돼 있어서 한번 저랑 투어를 좀 한번 해 보실까요? 예, 저는 이제 지하 3층에서 올라갑니다. 여기가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지하에는 뭐 세탁방이라든가 운동실, 체육관, 여기 명상실도 있어요. 이렇게 단체로 명상 잘돼 있네. 헬스실 잘돼 있네.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걸어 올라가지 뭐 엘리베이터 탈거뭐 있어. 아니야, 이건 지하 2층은 뭐 별거 볼거 없다. 일단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네요. 담배연기관 개성원. 여기가 지하 1층이지만 지하 1층도 잘돼 있어요. 카페도 있고 이벤트홀도 있고 강의실도 큰 강의실이 있고. 오늘 제가 강의했던 곳이 이제 비전홀 대강당에서 강의를 했죠. 그 위는 다 숙소고. 요 지하 1층이 좀 제일 볼만하네요. 식당이 지하 2층에 있구나. 자, 1층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지하 2층으로 왔구나, 내가. 여기 한마음보홀 이렇게 돼 있고, 특징이, 이 식당의 특징이 참 재미난 게 있는데, 모든 식사를 이렇게 돗그릇에 줍니다. 메뉴, 식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저녁 먹고 갈 건데, 개성원의 돗그릇 방자육에 관하여 1980년 6월에 식당을 하는데, 이 대표님께서, 창립자신께서 인재 양성이 중요해서 식기를 좋은 걸 써야 된다. 이봉조 선생을 만나서 취지를 설명해서,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료비만 받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800세트를 만들어서 합니다. 이 3개월 한 번씩 손으로 직접 닦는데요. 진짜 이렇게 식사가 나오는지 이따 저랑 또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볼까요? 이쪽이네요. 예, 이제 밥 먹으려고요. 예, 우리 강의 끝난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멋져요. 여기는 이거 하나씩 가져가면 되죠. 네. 한식으로 정성스럽게 그릇이 많은 게 있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비벼 먹는 건가요? 아, 그래요. 맛있겠다. 네, 여기 이렇게 교보 MDRT 문화에서 교보는 또 따로 또 MDRT 문화가 있네요. 그래서 교보생명 역사관. 지금 저녁이라 불을 꺼놨네. 교보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냥 여기는 역사가 깊죠. 안타깝네요. 이게 불을 꺼놔서 내가 켜고 좀볼수 있을까? 불 켠게 있다. 내 맘대로 다 켰어.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인류 사회의
이제 보험의 역사, BC 500년부터네요. 보험의 형태가 이제 두뢰, 보호,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죠. 향약, 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대 보험이 도입된 게 이제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이제 1958년에 8월 7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가 생기죠. 현재 교보생명주식회사의 창립이 1958년이네. 교보역사관 이렇게 돼 있고요. 창립 및 기반 구축, 이 멋지네. 그리고 우리 교육보험 대단했잖아요. 교육보험 그걸로 보험의 역사를 만든 교보생명 이런 깃발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전자계산기, 옛날 전자계산기 암호기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컴퓨터도 여기 있는 것 같아. 쭉 이렇게 옛날 컴퓨터 이걸로 계산했죠. 저도 그 1992년에 입사했죠, 보험회사에. 그때 PC로 막 그 특히 엑셀로, 우린 엑셀이 아니라 그때 스프레드시트로 소장님들 수당 계산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영업하다가 본사 인사부에 발령이 돼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교보빌딩 모형 이렇게 만나실 수 있고 또 각종 이제 우리 교보 설계사분들의 사진들, 와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본인 사진? 그래서 교보 역사관 보여드렸고요. 꺼야지. 내가 켰으니까 다시 꺼야지.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나씩 갖다 꺼야지. 네. 안 꺼져.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빨간 게 끄는 건가? 어휴. 오케이. 응원해 주십시오. 다 끌 수 있게. 켜지고 있어요, 지금. 망했다. 역사관 관람시 조작법. 관람시 분홍색 전체 소프트웨어를 점등하시고 10초 후에 녹화 SW 소동하십시오. 오케이. 분홍색. 사람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구나. 전체. 오케이. 전체. 껐어. 다행이다. 관람했으니까. 꺼야죠. 요 이렇게 카페가 있고요. 우리 교육 오신 분들 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도 자유롭게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휴식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밖에 한번 나가봐야겠어요. 라운지 테라스는 전체 금연입니다. 와우. 해집니다. 저쪽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뷰가 좋죠? 명당 자리에요. 자, 개성원입니다. 여기 교보 생명연수원 천안에 있는 개성원을 지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가 좋았다고 오늘 KMI Asset GA 강의 했거든요. 한 140여 분 강의였고 대표님이 또 만족하셨다고 책을 100세트나 200권을 또 구입해 주신다래요. 열심히 하니까 알아봐 주네요. 다음 또 강의 다니면 이렇게 연수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